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됐는지 며칠 만에 진짜 그죠? 3일 만인가 4일 만에 정말로 증시가 오래간만에 27포인트 오르면서 시장 상승으로 만들었죠. 간만에 올랐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죠? 3일, 4일 만에 올랐나요? 자, 주식은 지금 끊임없이 시장은요. 이 박스권에서 공매도와 그다음 매수 간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박스권에서 아직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또 시장을 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신용 규모도 지금 보면 오늘 한번 좀 투자 종합 먼저 보고요. 투자 종합을 보면 일단 그 외국인이 지금 오늘 처음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했죠. 오늘 25일이니까 화요일 쌍끌이 매수하면서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면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올렸는데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수를 강하게 오늘은 끌어올렸습니다. 증시 신용 규모를 보면 23조가 같은 게 엊그제 같았는데 시장 조정하면서 지금 3천억 정도가 빠져서 22조 지금 7,596억. 2,500억 정도가 지금 빠져나갔죠. 그죠? 23조가 돌파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되는 것이 뭐죠? 바로 테이퍼링이죠. 그죠? 테이퍼링이 오면 어떻게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테이퍼링이 오면 큰일 나나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두 가지 금융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금융 정책을 하는 재정정책 말고요. 금융정책에서. 물론 재정정책도 같이 하죠. 그럼 이 금융정책에서 양적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국채를 갖다가 매입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매입을 하면서 기존에 재정정책이었든 금융정책이었든 유동성을 풀었죠. 유동성을 풀었던 것을 이제 서서히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상승을 갖다 막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매입하던 걸 어떻게 한다? 매입 속도를 줄인다.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완화해서,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가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만약에 뭐 얼마씩 하던 것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이것이, 이 양적 완화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을 유동성을 확대하, 통화 유동성을 시행했던 이 확 확대했던 통화 확대했던 정책을 어떻게 해요? 이제 긴축으로 가기 위해서 뭐죠? 예, 유동성을 이제 완화를 오히려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나가는 현상을 이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서서히 줄인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금융정책을 풀어서 유동성을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서서히 이제 줄인다는 거죠.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아직 올린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것만 했는데도 벌써 아우성이 치고 있어요. 금리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이 빠른 속도로. 근데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그 FRB 뭐죠? Fed에서 FD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는 아직 요원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건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이제 해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 완화했던 것을 양적 완화를 서서히 규모를 줄여가는 겁니다. 자,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서 정말 좋다고 그러면 물가 상승의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기준금리를 또 올리겠죠. 이 기본 정책을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건 잘안 해요. 기준금리 이런 것은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한국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죠. 근데 아직까지 국채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미국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 자, 이 기본 정책을 간다 생각하고, 금리가 뭐 코앞이니까 큰일 나.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정말 3%가 간다. 그죠? 지금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아직 없죠. 테이퍼링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나왔는데도 벌써 사실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 부담이 커지죠. 우리나라 지금 가계 신용이 잔액이 1765조 원이라고 그래요. 65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죠? 금리를 테이퍼링은 아직은 뭐 그렇게 강력하게 금리가 올라가진 않지만 기준금리를 오면 확실하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가계대출이 많은, 그죠? 예, 가계대출이 많게 되면 결국 아파트 값에 문제가 되죠. 그죠? 그동안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금리를 올림으로써 아파트가 폭락이 올수 있죠. 그건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당연히 대출금리가 강해질수록, 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익은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값은 상승했지만, 이런 이자가 올라감으로써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갖다가, 깡통 아파트가 나온다. 그거는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금리를 서서히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린 일단 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식은 시장이 강하게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지만 핵심은 미사일 지침이었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미사일 1979년도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죠. 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방 시대에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어쨌든 그걸 종료로 함으로써 그 사거리 제한, 그죠? 중량 제한 이런 게 이제 다 풀렸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게 뭐냐 하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나요?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는, 넥스원은, 이거는 엑스원과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사일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지대지 미사일인 그, 땅에서 어떻게 쏴가지고 멀리 있는 표적을 갖다가 땅에 있는 걸 맞추는 이런 걸 갖다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탄도 미사일을 주로 하는 거고요. 넥스원은 예, 동력을 이용해서 미사일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쏘면 날아가서 날아가는 뭐 목표를 맞춘다니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자체 동력으로 날아가서 맞추는 이것이 강점이 되어 있는 두 기업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우주 발사체를 해서 우주를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그래서 중소기업을 인서세트레가이를 인수해서 얘가 인공성 쪽으로 더
무기뿐만 아니라 이쪽에 노력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으로 해서 두 기업이 오늘 둘 다 다 강력하게 올라갔죠. 한번 볼까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오늘 12%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스를 돌파해서 멋지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그죠 올라갔다가 이런 사건이 터질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우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우리가 매수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실제로 괜찮고요. 또 무기도 많이 팔아서 K9 자주포인가요? 예. 인도에다 팔면 백문을 팔고요. 이러면서 파키스탄하고 이제 파키스탄은 중국 통이기 때문에 중국의 자주포하고 K9의 자주포하고 붙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직 박살났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쏘는 게 지멋대로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지멋대로 날아갔는데 K9은 목표 쪽으로 날아가서 아주 그 파키스탄이 큰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들려왔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 입장에서 이제 무기로서는 인도에 안 돼서 캐시미르 분쟁을 갖다 아마 종식시키지 않았나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화해를 거쳤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죠? 한화에어로가 우주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에 또 이번에 자주포의 미사일 지침이 종식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수익을 크게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LIG 넥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을 주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요. 예, 수익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만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고 이 기업이 유도탄이는 유도 이번에 해상 레이더를 또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기업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예, 천국만으로도 그 다음에 그 해상 레이더가 뭐냐면 전에는 북한이 몰래 한국으로 침투했을 때 배를 침투해서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을 중국의 또 배들이 우리나라 영해선을 갖다 침범하는 이런 고기잡이 배들이 오는 것들을 이제 이 LIG 해상 레이더로다가 그걸 다 감지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잠깐 뉴스에 보니까 도서 각 지역의 도서에다가 해상 레이더를 전부 다 그동안에 있었던 레이더를 교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이어서 LIG 넥스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는 배가 침투하든지 그러면 영해 기선을 침투하든지 다 알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제 그죠 이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좋은 면에서 실적도 개선되고 가고 있으니까 그죠 예 상당히 들고 가겠다. 43억 181억 637억 올해는 795억을 내겠다. 그럼 795억의 가치 대비 그럼 너는 지금 얼마냐? 790억 그럼 7천억이죠. 별 배수 한다면 그죠? 이것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PBR이 아직 1.54고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멀티플을 계산해보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면서 주식을 들고 가는 전략을 가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어려움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걸 이런 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간다면 결코 주식이 두렵거나 그 다음에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게 딱 있습니다. 분석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전문가에 무조건 의지합니다. 특히나 그죠 목표가 손절가 그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사갖고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고 또 기업을 분석해서 아직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예, 확신했을 때 여러분이 들고 갈수 있음으로써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유리원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무엇을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미사일 지침으로 해서 LIG 넥스온의 수익과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수익을 오늘 짜릿하게 준 그런 장이었습니다. 물론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간 것도 있지만, 그죠? 오늘 음식료에서도 절제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제1제당이 미국의 만두 공장이 자그마치 10개가 넘는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제1제당도 나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 어쩐다 그러니까 더더욱 얘가 수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다른 지금 그동안에 일단 바이든 정부가 또그 뭐죠? 환경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풍력발전소나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았나. 그죠? 예. 네,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 베어링. 그 다음, 유니샘. 유니. 유니슨인가요? 뭐 얘는 올라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래서 조금 반등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는 좀쉰 편이고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정도로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그 지난번에 미국 갔던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현대차를 사지 말고 그저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 수익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SL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냈죠. SL이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가고 있다. 어이, 지금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162%. 그럼 지금 이게 그죠? 9월 달에 갔을 때 현대차가 이 정도 수익을 주느냐? 못 주는 거죠. 그죠? 예, 9월 달. 아유, 9월 달에 수익이 뭐 있습니까? 별로 39%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요. 지금 SL만큼 수익을 못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석하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했을 때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런 걸 배우면서 가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 자꾸만 있죠. 테마로다 급등 나가는 거, 매수가 목표가 이런 거로 가지 말자. 그 다음에 진단 키트. 제가 볼때 진단 키트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자꾸 진단 키트. 백신 개발해서 백신이 이제 오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이걸 사서 뭐 신종가 깨고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가 진단 키트로다가 휴마시스가 뭐 인기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갈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것을 가져갈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시 급등 나간다고 짜라가 봤자 여러분들이 다시 손실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단 키트 끝나고 이제 백신이 얼마나 되죠? 오래간만에 오늘 그래서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가서 어떤 저걸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제약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예, 어쨌든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을 해줬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것이 지금 삼상까지 결과는 일단 그 지난번에 치료제로다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고 식약청에서도 이미 셀트리온의 그휴 뭐죠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실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제 삼상 결과가 아마 나오긴 했지만 자료가 이제 나와서 정말 이게 반드시 치료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다음에 후유증이 없고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면서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무엇을 사서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가도 그러면 오늘은 조선주는 좀 쉬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수익이 더 큰다. 가장 여러분이 핵심은 오늘도 해운주에 HMM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서운 일이죠. 또 신고가를 나오고 거기다가 합쳐서 팬오션까지.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가져야 될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HMM 보니까 무섭죠? 자, 엄청난 수익이 커졌는데요. 이것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활용해서 어디까지 갈지를 잘 이겨내서 가서 수익을 크게 가는 그런 행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열심히 제작해서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